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신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청받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든지 아니면 성경 강의를 하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4부 예배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가서 말씀만 전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뵙고 또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몇 번의 선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선택을 잘하면 일평생 그 선택 잘한 덕을 보고 살게 됩니다. 반면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결정을 했던지 아니면 어떤 다른 가족의 상황이든지 간에 미국에 오기로 하는 결정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와서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를 선택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선택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는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선택의 길에서 지금까지 항상 만족하고 행복하셨나요? 기쁘셨나요?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니 그 선택에 대한 나의 기준은 무엇이었고 그 기준은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 기준에 대한 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읽었어요. 31장 30절 한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10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한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클라이막스 구절입니다. 이 본문은요 현숙한 여인의 송가다 이렇게 불립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숙한 아내를 칭찬하는 노래다 이런 뜻이죠.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한 자기 부인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 덕분에 아내 덕분에 남들이 갖지 못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따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 말씀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적인 아내상에 나온다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기는 한데 좀 약간 살짝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니 이 도대체 이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여인이길래 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사람은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까요? 단언컨대 오늘 본문은 선택에 관한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 때 어떤 기준을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잠언 31장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전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1장은 맨 마지막 파이널 챕터거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아니 성경 한 권이 끝나는데 좀 더 멋있는 얘기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갑시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교회의 주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뭐 이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딱 끝나야겠는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부인 잘 만나서 잘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잠언 맨 끝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잠언의 끝자락에서 매우 특별한 아주 소중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어요. 제가 원래 PPT 쓰는 그런 스타일이 못 되는데 오늘 본문 몇 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요약해서 설명드릴 게 있기 때문에 PPT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차례대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맨 먼저 잠언의 첫 번째 구성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아마 누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도록 제가 해놨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인데 서론, 인트로덕션이에요. 두 번째는 10장부터 29장입니다. 그 내용이 본론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더 눌러주시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빠르게 눌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가 30장에서 31장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는 잠언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는 먼저 중간 부분에 있는 10장부터 29장의 이야기를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부터 29장은요 개별 잠언 모음집이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ndividual proverbs, individual saying collec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뭐 proverbs 혹은 maxim이라고 부르는 한 줄짜리 속담, 뭐 격언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속담을 예로 들자면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한 줄짜리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잠언 말씀들이 모여있는 컬렉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생활, 그렇죠? 우리의 그냥 weekday life에 관한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거 그냥 내 얘기인데, 내 일상생활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9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지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언어생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개만 더 볼까요? 20장 10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10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저울추란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준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을 쓰면 이거는 이쿼티 문제에서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돼야 된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잠언 10장부터 29장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들로 꽉꽉 차 있어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파이낸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서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에 가서 나보다 위에 있는 우리 슈퍼바이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밑에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나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전부 다 나의 삶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사예요. 인생, 내 인생. 이것이 10장부터 29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장부터 29장 앞에는 서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1장부터 9장의 말씀이 있고 맨 마지막에 가면 30장부터 31장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앞뒤 이야기가 가운데 나오는 이 일상생활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31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31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9장에 보면 혹시 잠언 읽어보신 분들 계시면 아마 이 말은 기억나실 거예요. My son, my son.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9장은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가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시는, 직장 가면 온더잡 트레이닝 하는 OJT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군대 가면은요 신병 훈련 받는 그 신병 캠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1장부터 9장에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잘 받으면은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 부모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결혼할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직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비전, 골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맨 먼저 우리에게 기초적인 베이직한 그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는 바로 그 부분이 잠언 1장부터 9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장부터 9장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의 그냥 just one statement,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보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얻으세요. 그렇죠? 지혜를 얻으세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청년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지혜를 꼭 얻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좀 더 세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뒤로 한번 멀리 있는 분들한테는 왔어 인사하시면서 지혜를 얻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네.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뭘 얻으라고요? 네. 지혜를 얻으라.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혜를 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주 특별한 그런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지혜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잠언을 썼거든요. 자기 아들한테 My s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얻어라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 그 핵심인 지혜가요, 여성으로 의인화된다, personification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성경 내용을, 단어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 히브리 워드가 뭐냐면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이 구약 원어에서 아로 끝나는 말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feminine noun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대명사로 받을 때는 이렇게 뭐로 받아야 되냐면 그 혹은 그것, 이렇게 이제 중성인 것처럼 이렇게 받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구별이 있어가지고요, 지혜는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요? 여성이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한 다음에 대명사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얻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그 여자를 얻어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그 여자를 얻어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성 의인화다, 그래서 personification of wisdom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읽는데 원어식으로 여성으로 표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아 지혜가 최고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어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녀를 높이라. 우리말로 그를 높이라 그랬는데 그 여자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 여자가 너를 높이 들리라. 결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만일 그 여자를 품으면 그 여자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품다라는 단어는 embrace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의 권위를 가진 최고 권위자인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어떤 여자를 이렇게 품에 확 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이 청년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가서 어떤 여자를 이렇게 품에 안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품에 한번 안고 다음 날은 다른 여자를 가서 품에 안고 이러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어떤 여인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 여자하고 뭐 하라는 거죠? 프로포즈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아라 라는 명령인 거죠. 줄이면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 라는 명령은 지혜와 뭐 하라고요? 결혼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잠언 특강도 하고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뭐 사경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세계관 강의를 이걸 가지고 할 때가 이제 꽤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서 하면 가끔 이런 현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뒤에서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결혼 정년기거나 결혼 정년기를 좀 지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 남자 청년들, 간사급에 계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앞에 잘 안 앉으시고 저 뒤에 이제 앉아 계실 때가 많은데 이제 누구 강사가 왔다 그래도 별로 신선하지가 웬만한 거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눈을 확 크게 뜨더니 여러분 이때는 아멘! 이렇게 안 하고요. 이게 속에서 나오는 아멘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주여! 이렇게 이런 아멘이 이제 가끔 귀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시츄에이션인 걸까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 가면 여기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면 용서하시고 한국에 가면요 한국 그 자매들 이름 중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던 자매 이름이 지혜인 건데 근데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결혼하시오 이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이제 받는 거죠. 갑자기 아멘. 이게 아멘 이렇게도 못 하고 왜냐면 옆에 있었을 때 아멘. 주님 드디어 허락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얘기일까요? 이게 박지혜, 조지혜, 이지혜, 김지혜하고 결혼하라는 그런 얘기일까?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이거는요. 이 wisdom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인생의 배우자처럼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의 도전일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혜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혜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장부터 9장 맨 마지막 장인 9장 중간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0절 말씀인데요. 아마 잠언에서 두 구절만 저보고 뽑아라 이러면 9장 10절을 뽑고 그 다음에 31장 30절을 뽑고 이렇게 두 개를 아마 뽑을 거예요. 자, 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PPT에도 있고 성경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같이 한번 우리 힘있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여기서 근본이다라고 한자어로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원어에 보면 시간적인 출발점을 뜻하는 말입니다. 테힐라라는 말인데 비기닝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100% 비기닝으로 거의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얻어야 되죠? 아내로 누구를 얻어야 되죠? 지혜를 아내로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아내로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먼저 스타팅 포인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잡아야죠. 그잖아요.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찾아다녀야죠. 그런데 그 지혜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랑 똑같아 보이는 여자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찾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와서, 사단이 와서 우리를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인터셉트해가지고 나한테로 오라고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아다니면 오히려 넘어지게 되고 지혜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것이 잠언 9장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9장에서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장부터 9장 내용을 봤고 10장부터 29장 내용을 봤기 때문에 31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9장에서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10장부터 29장에서는 일상생활에 관계된 모든 잠언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맨 끝자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난데없이 잠언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처음 보는 여자가 본문에 덜커덕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름하여 현숙한 여인 되겠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너무너무 완벽한 여자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제 쭉 제가 좀 읽어볼 건데요, 읽다 보면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남자들은 입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서 끝날 때는 이렇게 귀에 이렇게 걸려요. 제가 오늘 마이크를 걸고 있는데 여기에 입이 이렇게 걸리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 그래도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주의 말씀이니까 받아야 되나 보다, 이러고서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나 보다, 나 인생을 드려야 되나 보다, 막 이런 믿음의 결단적으로 이제 막 하게 되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읽어보면 여자가 모든 일을 다 해요.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도대체 이 여기 나오는 현숙한, 갑자기 난데없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도대체 넌 누구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그건 좀 특이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요? 아니, 이 여자랑 결혼하면은 정말 복된, 행복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본문 읽으면서 이거는 그 Ancient Near East라고 부르는 고대 근동의 이상적인 여성상, 그 Ideal Woman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면 이 Ancient Times,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진짜 이런 일을 다 했을까? 좀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자꾸 나옵니다. 아주 아주 독특한 본문이거든요. 자,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쭉쭉쭉쭉 빨리 넘어갈 거니까 이제 화면도 좀 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1장 10절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여자의 값은, 이것도 다 여자예요, 그녀입니다. 그 여자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현숙하다 그러면은 아, 덕스럽고 집안일 잘하고 내조도 잘하고 뭐 이런 여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현숙하다는 원어를 보면 이거는 ability, 그러니까 능력, 그러니까 유능한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고요. 이 하일이라는, 이 유능하다는 단어는 여자에게도 쓰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남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여자인데,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좀 재미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의, 그 여자예요. 자, 그 여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 여자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남편의 마음이 부인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굴 믿어요? 부인을 믿고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게 전리품이라는, 샬랄이라는 단어, 이게 전리품이라는 단어, 부티, 그렇죠? 아니 플런더 이렇게 번역. 이게 뭐, 전리품이 뭐죠? 나가서 전쟁해 가지고 뺏어온 물건들을 그 전리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이 여자는요,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아니고 전쟁을 하는 클래스의 여자입니다. 와, 끝내주죠? 진짜 훌륭해가지고 남편은 이 여자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여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인생 살아가는 동안요, 한 번도 부인, 이 부인은 한 번도 남편한테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 결혼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뭐 믿음으로 하시겠지만은,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부인이 이 남편한테 일생 동안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냐, 이런 생각 듭니다. 13절 보면, 그 여자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이 여자는 놀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일합니다. 양털과 삶으로 뭐 하겠어요? 실을 뽑아내는 일을 고대 사회에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14절 보시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와, 트레이드한 무역, 해외 무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고대 사회에서 무역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무슨 여자가, 자기의 무슨, 자기가 무슨 스바의 여왕, 시바의 여왕도 아니고, 그렇죠? 이 평범한 지금 여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무역을 한다는 거죠? 15절 보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 여자는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죠. 아침을 먹기 전에 집안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일을 합니다. 이 보통 클래스의 여자가 아닙니다.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밭을 삽니다. 부동산 거래를, 리얼 이스테이트를, 중개인 에이전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큰 손이에요, 여자는. 아니, 요즘에는 여자분들 중에 큰 손들이 이제 계신데, 여자분들이 이름으로 당연히 거래를 하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성경 당시에는. 누굴까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개간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아니, 이 여자는 밤에도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아까 새벽에도 안 잤는데 밤에도 잠을 안 자요. 뭘 하느냐? 등불을 끄지 않고 뭐 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그럼 손뭉치 가지고 가락을 잡아서 이거 한다는 거는요, 아까 아침에 뭐 했어요? 실 뽑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천을 짠, 패브릭, 천을 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20절 보시죠. 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구제도 하고 쉐어링도 할 줄 알아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22절 보면요, 자기 관리도 해요. 이 남편 돌보고 뭐 이 무역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아름다움을 잊어버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요, 점점 더 아름다워져요. 관리를 할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쯤 되면 이 말씀이 점점 좋아지시나요? 아니면 저건 뭐냐? 이런 생각이 막 드시나요?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남편님께서 처음으로 나오시는데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 23절 보시면 그 여자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무슨 인정을 받을, 성문에 앉아서 무슨 인정을 받을까요? 부인 잘 뒀다는 거죠. 네가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은 그 여자하고 결혼한 일이다. 왜냐하면 다 했거든요, 부인이.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사회에 가장 높은 행정직에 올랐다, 그러니까 최고의 탑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각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국무회의 장관급에다가, 그러니까 one of the secretaries in government. 그러니까 그 최고의 위치에다가 부인이 남편을 올렸어요. 뭐 했어요? 전쟁해가지고 물건 뺏어오고 밤에 잠 안 자고 아침에도 잠 안 자고 그렇죠 하고서, 그리고도 부인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다가 앉혔냐면 성읍 자리에다가, 그렇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당신이 잘 된 거는 누구 때문이다? 부인 때문이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그 다음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읽어보면, 이 부분은 패스에 넘어갈 건데, 읽어보면은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남편도 일어나서, 아, 우리 어머니가 가장 훌륭합니다. 내 아내가 가장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아이덴티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이상적 여성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남자가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그럼 아이디얼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더 깊은 의미가, 물론 이제 여성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답은 어디에 나온다고 생각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30절 말씀에 답이 나온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역본에도, 영어 성경들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어 보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 번역도 맞지만은 잠언 전체의 컨텍스트를 생각한다면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제학술대회, SBL 뭐 이런 학회에 가서 발표도 했고 이제 글을 낼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여러 유명한 학자들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요. 24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띄워, 그 다음 거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내, 자, 여자가 아내예요. 여자, 아내 같은 말입니다. 아내,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걸 동격 관계, 아내와 여호와 경외가 애포지션, 같은 말이에요. 아내 이퀄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노블 워먼, 그렇죠? Woman of Valor라고 해석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경외를 의인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Personification of the fear of the Lord. 아까 의인화라는 말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언제 썼었죠? 1장부터 9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누구랑 결혼하라고 했었죠? 지혜랑 결혼하라고 할 때 호크마, 아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의인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 역시 이르아라는 말인데 아로 끝나고 똑같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장에 나타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여성 의인으로 메타포로 만들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남편이요, 31장에 이 부인 잘 만난 이 남편이 결혼한 아내의 아이덴티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1장부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셨었죠? 지혜랑 결혼하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청년 때였고 이제는 애들도 커가지고 엄마 칭찬할 줄도 아는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중년이 된 거거든요. 나이가 들었어요. 살만큼 살았다고요. 근데 보니까 누구랑 결혼했냐면 와, 딴 여자랑 결혼을, 여호와 경외라는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결혼식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아니 신부가 바뀌었네. 내가 봤던 그 여자가 아니고 딴 여자잖아. 이런 경우일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 경외랑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 여자는 누구랑 결혼한 거냐 하면 바로 지혜랑 결혼한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9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이미 나왔었습니다.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 경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결혼하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다녀야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혜랑 결혼한 거예요. 누구랑 결혼함으로써? 여호와 경외의 신앙과 결혼함으로써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 솔로몬의 교훈,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얻은 후에 여호와 경외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뛰어들었습니다.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수많은 인생의 길을 헤쳐나왔다는 거예요. 굽이굽이 헤쳐나왔어요. 모를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내가 결정한 게 맞는 건지조차 알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누가 다 했다고요? 부인이 다 했어요. 여호와 경외의 신앙과 손잡고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인생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미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과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성공, 행복을 찾아다닌 게 아니었고 누구랑 손잡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은요, 이런 엔딩 샷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롱 샷을 이렇게 쫙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제 클래식한 음악이, 멋진 음악이 흐르고 이 주인공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대사는 한마디도 없어. 근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어. 행복한 가정이 됐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동네가, 그 나라가 너무 행복 쫙 보여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인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딱 보여줬는데 그 부인의 얼굴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장 인비테이션이에요. 여러분도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경외랑 결혼하는 여러분 되세요 라면서 우리를 인바이트,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가슴에다가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손에 넣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이것이 복된 인생이, 그걸 손에 넣어야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 양육 잘해야 되고, 필요하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맞긴 한데요, 그거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거죠. 성공이 목표가,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려가면 사탄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계시니까 좀 이해, 따끔 하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게. 요거 한 걸음만 해보지 않을래? 1년만 이렇게 해보자. 한 번만 이렇게 해보자. 맛만 좀 봐봐, 테스트. 맛만 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거거든요. 한 걸음 내디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도 아닌 세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혜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데 자꾸 지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혜 어디 있냐고 날 성공시켜줄 그것이 어디 있냐고, 주님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고 자꾸 그걸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 초두에 인생 곧 선택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몇 번의 선택의 기회가 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많이 받아들이냐 하면요, 내 인생을 바꿔줄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다. 내가 어떤 찬스를 이렇게 딱 손에 쥐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선택한 게 나중에 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견디지를 못해합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 보면 단점이 보여요. 못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내가 평생을 여기서 견뎌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기가 생기기도 하죠. 자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품에 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녀가 이제 나중에 내 속을 후벼파기 시작하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 복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제 인생을 지금 쥐락펴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딱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어떤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찬스를 딱 잡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의 한 순간순간에서, 나의 삶의 한 복판에서 하루하루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죠.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와 결혼했냐는 것입니다. 나는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인생인가요? 내가 지금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나의 배우자를 지금 내가 볼 때, 자녀를 볼 때,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 A, B, C 이렇게 옵션을 주셨는데 이 중에 뭘 선택해야,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나는 누구랑 결혼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 옆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공동체 안에서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 앞에 놓인 것들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나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지금까지 내가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딴 건 몰라도요, 이거 여기서는 거기에서만은 정말로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 그 부분에서 이제부터는 행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반드시 끝끝내 마지막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1장에서 본 이 그림이요, 이 아름답고 행복한 그림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끝끝내 너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약속으로 붙잡고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약속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신다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신앙으로 선택한 것들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서 완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혜와 여호와 경외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